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날림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차례 시위를 벌였지만 이미 입주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끊이지 않는 충돌의 현장을 이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3월 분양 완료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을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은 10개월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공된 아파트의 모습이 모집 공고 당시 조감 또한 전혀 다르단 겁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 측의 허위 광고를 문제 삼으며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점은 미미했습니다. 분양 당시에 그런 설명을 들었던 내용들하고 이제 입주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입주가 임박해 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늘어나고 또 문제들은 자꾸 더 발견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청에도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고 현장하고도 맞춰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5개월 먼저 입주한 옆 단지와 동일한 너비로 설계 예정됐던 공공보행로. 나무 대신 보도블럭으로 마감 처리되면서 지나치게 넓어진 모습입니다. 단지 내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보행로지만 넓어진 너비 탓에 차량까지 드나드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건설 단계에서 부실 공사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지하주차장, 겉보기엔 평범한 지하주차장이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빗물이 흥건히 고여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일조차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난 11일 장마철 당시 모습입니다. 주차장 내부에 빗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평소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출입부엔 상당량의 물이 차 있었고 주차장 안 또 다른 천장엔 물방울이 맺힌 모습입니다. 단지 내 한동 전체엔 방화문 아기가 맞지 않아 문을 제대로 닫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 된 신축 아파트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현장 소장이 입주 예정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입주민인 척 가입해 시공 변경을 옹호하는 댓글을 게시했단 논란까지 제기되며 입주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주민 카페에 들어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자기들이 끌고 가려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불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매우 부도덕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방법 또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사에서는 뭐 입주민들이 오해한 것일 뿐이고 뭐 소통을 위해서 한 거다라는 대답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입주민들이 모여서 분노하고 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었죠. 70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결국 지난달 11일 시공사 본사가 위치한 광주에 찾아가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버스 두 대를 대절해서 본사까지 가면서 광주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본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뭐 의견을 좀 수렴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그 후엔 입주민들이 조금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현장 소장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은 나는 해주고 싶은데 본사는 자꾸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행복청에 가서 또 집회를 하게 됐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이의제기나 집회나 이런 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공이 안 된 부분에서 입주를 시킨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지금도 시공을 하는 없고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아닌 시공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내 집이를 마련해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그냥 잔잔한 하사가 아닌 미시공과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시공사 측은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자를 보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단계에서 불가피한 수정사항이 있었던 만큼 100% 충족은 어렵단 상황. 문제가 매듭지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저희들은 입주자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식재부터 같이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은 100%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겠지만 앞으로 뭐 우리가 이런 매니지먼트 나중에 차후 1년, 2년, 3년을 가더라도 제가 그간에 어떤 그 하자 부분이나 그런 걸 할 때 같이 협의사항 협의해서 저희 본사 차원에서는 대응할 예정입니다. 입주 전부터 10개월간 이어진 긴 분쟁에서 주민들은 꿈꿔왔던 내 집을 위해 스스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끊임없는 잡음, 신규 아파트 최다 매매를 자랑하는 세종시에겐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행복도시 세종, 세종이 실현하고자 하는 행복의 기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CNB 뉴스 이민정입니다.